드디어 선발 풀타임 뛴 기성용 아시안컵까지 무조건 같이 간다. 목표는 당연히 우승. Get Images Korea.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2018 러시아 월드컵 이후 은퇴를 선언했던 기성용. 하지만 파울루 벤토, 새 감독의 적극적인 구애에 은퇴를 번복한 기성용이 아시안컵 우승을 향한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11일 기성용은 영국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린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AFC 본머스의 2018회 2019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경기에 선발 출전했다. 지난 9월 2일 이후 8경기 만에 선발로 나선 기성용은 90분 내내 날카로운 패스로 팀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했다. 뉴스 1. 경기 이후 기성용은 90분을 뛴 지 오래됐다. 뛰는 것만으로도 좋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어 그는 다른 것보다는 팀에 도움이 돼야 한다. 오늘 그런 모습이 나왔고 앞으로도 팀에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표팀 은퇴를 번복하고 돌아온 기성용. 벤투 감독은 이번 11월 대표팀 호주 원정에 기성용의 무릎 상태를 배려해 그를 명단에서 제외했다. 명단 제외에 대해 기성용은 감독님께서 배려를 해주신 것 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뉴스 1. 이어 제가 없을 때에도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호주에서 좋은 분위기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기성용은 아시안컵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우승이 목표고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시안컵까지는 같이 가기로 했다.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어쩌면 기성용의 대표팀 은퇴 무대가 될지 모르는 아시안컵. 그의 뜻대로 대한민국이 59년의 한을 풀고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 있을까?